탈출 급한 에릭센. 맨유는 글쎄. PSG 러브콜 기다린다. 조용훈 기자. 1월 이적을 노리는 크리스티안 에릭센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보다 파리 생제르맹행을 선호한다. 영국 매체 데일리스타는 에릭센이 인터 밀란에서 부진으로 맨유와 아스널에 관심을 끌고 있다며, 그러나 에릭센은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복귀 대신 PSG로 이적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에릭센은 지난 1월 토트넘 호스퍼를 떠나 인터 밀란에 합류했지만 제자리를 찾지 못했다. 안토니오 콘테 감독의 눈밖에 난 에릭센은 불만을 표했고 이적을 원했다. 인터 밀란 역시 에릭센을 이적 시장에 내놓았다. 여러 클럽이 관심을 보이는 가운데 맨유도 폴 포그바의 대체자로 에릭센을 주시한다. 에릭센의 생각은 다르다. 가급적 새로운 도전을 하려는 의도다. 데일리스타는 에릭센 측근의 말을 빌려 잉글랜드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토트넘을 떠나기로 결정했을 때부터 새로운 리그에서 도전을 추구했다는 입장이다. 이 매체는 에릭센은 EPL 복귀가 실패를 인정하는 것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선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에릭센은 현재 이탈리아에서 큰 세금 감면을 받고 있다. 잉글랜드로 돌아가면 연봉을 삭감하는 문제도 있다고 맨유행 거부 배경을 설명했다. 사진 게티 이미지 코리아 취재문의 이메일 주소 카피라이트 스포탈 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